my bag, she bouncing all over my lap. Girl, when I do it, I'ma get it right back. Isolation 하는 방법을 제가 다 이제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전에. 그래서 그 영상을 꼭 참고하셔야 돼요. 오늘,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머리, 어깨, 가슴, 골반, 이렇게 순서대로 매일매일 연습하는 그 루틴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켜놓고 연습하시면 되거든요, 매일매일. 근데 오늘은 초급자 코스예요. 다음에 중급자 코스로도 또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마 아이솔레이션이 어느 순간 어느 정도는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옆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여기 목이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오른쪽부터 밀어보시고 왼쪽 밀어보시고. 제가 목 아이솔레이션 방송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꼭 참고하셔야 돼요. 손 바닥에 붙인다는 생각으로 옆으로 밀어보시는 거예요. 자, 일자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옆으로 기울거나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 안 돼요. 정면을 바라보고 옆으로 이렇게 밀어야 돼요. 이때 고개만 움직여야지 뭐 어깨가 움직인다거나 상체가 이렇게 이렇게 된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좌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앞뒤는 여러분들이 많이 잘 하세요. 앞으로 뺐다가 뒤로 넣었다가. 그래서 앞, 뒤로 빼시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어요. 힘을 빼셔야 돼요. 목에도 힘을 빼시고 상체도 몸을 힘을 뺀 상태로 하시는 거예요. 이 주의할 점. 어깨는요, 여러분들 포인트는 오른쪽은 올라가고 왼쪽은 내려가야 돼요. 오른쪽만 올리지 말고 혹은 왼쪽만 내리지 말고 동시에 같이 반대로 왼쪽이 올라가면 오른쪽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사선으로 이것만 포인트로 잡아주시고 어깨가 앞으로 나오면 같이 나와요. 어깨를 뒤로 빼면 같이 뒤로 가요. 그럼 해볼게요. 오른쪽부터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어깨를 뒤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뒤로 빼고 왼쪽 올라가면 오른쪽 내려가고 그리고 마지막 앞으로 오면 같이 앞으로 오고 어깨가 이걸 또 반대로 하는 거예요. 왼쪽이 올라가면 오른쪽 고개를 같이 막 움직인다던가 하면 안 돼요. 그냥 고개는 고정시켜 놓고 어깨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만 올라가고 오른쪽 내려가고 두 개 다 동시에 뒤로 뺐다가 반대, 그 다음 앞으로 오는 순서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드럽게 그리는 게 최종 목표예요. 가슴 뜨는 거는 다섯 가지나 있어요. 근데 초급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쉬운 거 두 가지를 먼저 하고 나중에 중급 단계 세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해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요. 여기 이제 상체 전체로 다 움직일 거예요. 하체만 안 움직이고 머리부터 여기 가슴, 허리선까지 다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나가는 거. 상체가 전체 다 골반만 고정시켜 놓고 이게 가장 첫 단계 조금 쉬운 편이에요. 쭉 밀어보세요. 옆구리가 이렇게 당겨요. 허리도 당기고 옆구리도 당기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슴을 쭉 빼면서 뒤로 가슴을 앞으로 쭉 빼면서 엉덩이가 살짝 뒤로 나가야 중심이 잡히겠죠. 그 다음에 가슴이 들어가면서 골반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살짝 빼줘야 또 중심이 잡히겠죠. 가슴을 뒤로 넣으면 이렇게 등이 이렇게 펴지겠죠, 여러분들. 이 모양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앞, 이때 고개도 같이 편하게 많이 가요. 많이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는 선까지 동선을 크게 그려요. 그 다음에 아까 오른쪽 왼쪽 갔잖아요. 이거를 이제 쪼개서 하는 거야. 오른쪽 그 다음에 앞으로 그 다음에 왼쪽 그 다음에 뒤로 셋, 하나씩 끊어서 하는 거예요. 둘, 셋, 넷. 반대로 왼쪽 앞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체만 원을 크게 그리는 거예요. 반대 왼쪽 앞에 오른쪽 뒤로.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요, 목을 움직이지 않는 거야. 목과 하체는 움직이지 않고 가슴만 움직이는 거예요. 어깨도 움직이지 않아. 단지
가슴이 움직이기 때문에 딸려가는 거예요. 어깨랑 같이 쓰는 거는 다른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지금은 가슴만 가는 거. 여기를 훅 밀어. 왼쪽 해볼까요? 이렇게 훅 밀어봐요. 여러분 하면서 느낌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 둘, 오른쪽. 하나, 이렇게 빼보세요. 반대. 돼요, 여러분? 자, 그 상태에서 가슴 앞으로 빼요. 목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나갔다가 들어가고, 나갔다가. 아까랑 첫 번째 거랑 달라요. 첫 번째는 이렇게 머리까지 다 나갔잖아요. 엉덩이 뒤로 빠지고. 여기에는 중심을 딱 잡고 가슴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밀었다가 뒤로. 이건 크게 안 해도 괜찮아요. 크게 할 수가 없어. 날개뼈가 모아지는 느낌. 그리고 가슴이 들어오면 날개뼈가 펴지는 느낌인데 어깨 자체를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어깨를 움직이면 안 돼요. 이거는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로 살짝 골반을 옆으로 빼서 살짝 다운 앉아주면서 오른쪽으로 뺄 거예요. 이때 무릎이 낮아졌다가 구부렸다가 살짝 약간만 편다 생각하고 올리는 거예요. 그럼 많이 나가 보여요. 그래서 살짝 다운해서 올라오고. 그래서 이때 주의할 점은 자 고개랑 상체랑 움직이지 않고 골반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빼고 그 다음에 앞뒤로 앞에 뒤로 이거를 최대한 많이 뺄 수 있는 데까지 빼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오른쪽 앞에 왼쪽 뒤로 한 번씩. 이 순서는 다 똑같아요. 반대로 왼쪽 앞에 오른쪽 뒤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제 서클을 그리는 거예요. 자, 주의할 점 뭐라고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 움직이지 마세요. 반대로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요. 네, 무릎을 많이 구부려서 이렇게 돌리니까 허벅지가 아파. 살짝만. 그리고 무릎을 이렇게 너무 벌리지도 말고 이렇게 인으로 하지만, 왜냐면 너무 벌리면 너무 저질스럽고 구부리면 너무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11자로 해서 살짝 바깥쪽으로, 무릎이 바깥쪽 사이드로 본다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해드릴게요. 좀 온몸을 스트레칭 하듯이 약간 푸는 건데 왼쪽으로 골반을 밀어요. 이때 상체가 전체적으로 머리부터 이 허리선까지 통으로 가는 거예요. 하체도 골반부터 다리까지 통으로 가고 상체도 통으로 가는데 여기 2단계로 분리를 할 거야. 상체는 오른쪽, 하체는 왼쪽. 오른쪽 앞으로 숙이고 왼쪽으로 가고 뒤로 가고. 지금 약간 뭔가 로봇 같죠? 근데 지금 이렇게 갈 거예요. 통으로 갈 거고 하체도 왼쪽부터, 순서가 왼쪽부터 뒤로 오른쪽 앞에 이렇게 갈 거예요. 상체랑 하체랑 반대로 해드리는, 하는 거예요. 서로 반대로 이렇게. 그래서 하게 되면 이렇게 크게 쓰면 쓸수록 좋아요. 천천히. 허리 아프신 분들은 천천히. 그래서 몸 풀 때도 많이 쓰니까 이거를 일부러 넣었어요. 어떤 분들은 상체는 돌리는데 골반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건 아니에요. 또 혹은 골반은 돌아가는데 상체가 잘 안 돌아가. 이건 아니에요. 같이. 여러분 여기까지 목, 어깨, 가슴, 골반까지 이렇게 아이솔레이션을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왜 필요한지, 중급 단계는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리듬 탈 때도 필요하고. 이거 많이 보던 거다. 마일리 많이 하는 거. 너무 빠르다. 오케이.
자, 어때요, 여러분? 진짜 아이솔레이션 연습해야 되겠죠? 아까 다 보던 거잖아. 거기에 응용에다가 느낌만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솔레이션 중급 코스까지 배우면 이거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거 보여드린 게 초급, 중급 아이솔레이션을 응용한 거예요.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고! 안녕!